이 환자는 이제 그 60대 남성 환자이고요. 평소에 삼겹살을 즐겨 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갑각류 이런 오징어나 뭐 낙지 뭐 이런 거를 즐겨 드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286, LDL 콜레스테롤이 219, 중성지방도 201 수치로 이상 지질 혈증 소견이 보였던 환자분입니다. 왼쪽으로 나가는 혈관은 얼굴 피부 쪽으로 나가는 외경동맥, 바깥 외자를 써서 외경동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직선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은 내경동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개골, 머리 해골 그 두개골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경동맥, 외경동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경동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개골의 겉으로 가고 또 얼굴 피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다만 내경동맥은 대뇌 쪽, 뇌로 가기 때문에 저 내경동맥이 저렇게 좁아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총경동맥에서 내경동맥으로 올라가다 갑자기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죠. 저 좁아진 부분이 이제 콜레스테롤들이 쌓인 플라크들이 양쪽 혈관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좁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사진을 엄청 보여주는 쌓여있네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답답하네. 그렇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하얗게 된 부분이 저게 이제 혈관벽에 쌓여 있는 플라크의 그런 가상적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경동맥에 쌓이게 되면 뇌혈관의 원인이 되고, 이제 머리 안쪽에 있는 혈관에 쌓여도 머리 뇌혈관 질환의 유발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중요한 혈관에 쌓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관상동맥 질환, 즉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동맥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좀 이렇게 많이 마사지해주면 좀 뚫리는데 도움이 되나요? 굳이 경동맥을 자꾸 건드려서 도움이 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건드렸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80% 정도의 협착이 있는 환자였고요. 80%의 경동맥이 좁아져 있었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로 막힌 부분, 좁아진 부분을 넓혀준 그런 환자의 사진입니다. 가장 좌측에 보시면 그렇게 좁아져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것이고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하얗게 보이는데 그 좁아진 부분에 약간 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좁아진 부분으로 가느다란 둘레를 싸고 있는 풍선을 올린 다음에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주면 저 쌓여있는 플라크들이 옆으로 쫙 치부가 되면서 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풍선 성형 확장술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보다 조금 넓어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선으로 그 주위에 있는 플라크들을 이렇게 꼭꼭 눌러서 넓혀놓은 사진이 세 번째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넓어진 곳에 저희가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약간 철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 자리에 이렇게 스텐트를 깔아주고 내려온 것이고, 마지막 사진이 스텐트를 깔고 나서 다시 혈관 사진을 촬영한 그런 아, 사진입니다. 시원해졌다. 제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스텐트를 직접 가져왔는데요.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게 아까 그 경동맥 안에 직접 깔았던 그런 스텐트와 똑같은 모델을 가져온 것입니다. 크네요. 이게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가느다란 관 속에 이렇게 말려져 있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느다란 관만 있는데, 관을 뒤로 이렇게 서서히 빼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쫙 펴지는 거예요. 저는 저 스텐트 시술하는 거 봤어요. 진짜요? 네.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는데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꼬불꼬불 길을. 맞습니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그게 자동으로 가는 건지 선생님이 보내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혈관을 이렇게 뚫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렇지, 막 생각이 보이고, 또 이렇게 허벅지로 해서 막 그렇게 넣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스텐트 시술 키트이고, 방금 아까 이제 제가 풍선으로 혈관 성형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제 이거 풍선도 가져왔거든요. 이와 같이 긴 도구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플라크라고 하는 것을 누르게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은 풍선이 있지만 이게 압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조영제와 물 섞인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서 이제 빵빵해지게 되고, 플라크를 이렇게
제가 선생님 옆에 가면 여기 라인 따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한번 예. 시술을 하셨는데 제가 옆에 네.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거 한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처음에 부분 마취를 하고 여기 그 이제 혈관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그럼 그 구멍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저희가 쭉 밀어 넣으면 대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대동맥이 심장 위쪽에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머리로 가는 그 총경동맥의 입구가 어딘지를 찾은 다음에 네. 고기를 밀어 넣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턱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심장을 네. 지나서 네. 턱까지.